최근 외국 헌법재판소 소장의 어떤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재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본국으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국내 최근의 국내 강제추행 사건과 비춰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실제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히려 재질 부분에서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법정 구속에 대해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아지자 나중에 보석이 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됐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 외국인의 경우에는 뭐 벌금형으로 내국인에 의해서 법정 구속까지 되고 집행유예로 해서 그 사람으로서는 가혹하다고 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외국인이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취급당한 것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만, 이 건과 같은 경우에 내국인이 더 불리하게, 외국인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처벌받는 것은 당연히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 과연 그 외국인 헌법 소장을 뭐 재판 절차에 넣어서 법정 구속을 시킨다든지 실형을 시킨다면 과연 국제 여론이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법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양형 기준이 또 통일화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외국인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고, 국내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법정 구속을 한다든지 실형이라든지 집행유예를 해서 가혹하게 처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죄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옛날에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양형 기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강제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장에게도 강제적인 방법을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곰탕집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법상식으로 비춰봤을 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강간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런 상황과 비춰봤을 때, 재질이나 그 당시의 어떤, 범행 상황으로 봐서는, 좀 지나친 게 양형이 좀 높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헌법재판소 소장의 경우와 국내인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조속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고, 외국인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벌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사자가 만약에 실제로 뭐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입장으로 돌이켜 본다면 뭐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것, 될 부분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양형 기준이라든지 재판 운영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